참예수님, 오늘은 6월 14일 연중 제10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를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이 계명은 혼인의 유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안정은 가정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혼인 생활의 순수성을 보장하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음은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면 그런 생각 자체를 뿌리 뽑으라고 하십니다. 죄의 유혹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별로 죄의식을 느끼게 되지 않는 부분부터 차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거듭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것이 죄인지 그게 무엇 때문에 죄라고 하는지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라.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신 자체가 그렇게 나쁘거나 악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이 그렇게 약한 것이기에 처음부터 죄에서 단호히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눈과 손을 언급하신 것은 유혹이 사람의 육신을 이용하고 특별히 눈과 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덮칠 때 신자들은 철저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빼어 던져버리고 잘라 던져버리라고 하신 것은 이런 단호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유혹은 아주 조그만 틈이라도 발견하면 그 틈새를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 때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활동하십니다. 그런 하느님께 의지하며 우리 몸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그냥 글자 그대로 본다면 좀 무섭죠. 예수님이 저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근데 우리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복음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며 그 말씀대로 잘못했을 때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보다는 그만큼 죄의 유혹에서부터 단호히 의식적으로 멀어져야 함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인들의 삶을 봤을 때 저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성인들이 계세요. 이런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성인까지 오르셨을까? 그러니까 성인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거룩한 삶만 사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정말 방탕하고 문란하고 어떻게 성인이 되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인간적인 삶을 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과 그냥 일반인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비록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나중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고 또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 나를 맡기고 온전히 의탁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듣는 그런 아이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